진아, 우리가 큰 실수를 하나 했어. 응? 인증샷 안 찍었어. 이번에 또 그게 있잖아. 컨셉. 약간 팬들을 위해서. 아, 팬들을 위해서라면 남친짤! 남친짤을 한번 검색해볼까? 프로필 사진을 하나 올리면 남자친구로 오해할 만한 사진, 주얼리상에서 찍은 훈훈한 남자의 사진을 이른다 라고 돼있네요. 꾸며지지 않은 약간 그런 사진들이구나. 뻥이다, 저런 남친이. 에이, 진짜. 오케이 오케이, 대충 어떤 느낌인 줄 알았어. 약간 뭐 약간 식탁 위에서 찍으면 되겠네. 아, 밥 먹기 전. 남친짤을 한번 찍어볼 텐데, 자, 나를 보고. 뭐야 이거? 이거 도찰짤 아니야? 형 잘생겼으셨네요. 잠깐만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하나, 둘, 셋. 까꿍. 야, 야, 진짜 남친짤인데, 이거? 이게 뭐야? 맞아요? 맞아요? 제 나? 이게 뭐야? 맞아요? 제 나오면 잘 찍었는데. 두 번째 거 괜찮아. 두 번째 거 괜찮아. 여친이 찍어준 거 같아. 네, 그죠, 그죠. 두 번째 거 괜찮아. 난 열무도 해줘. 원하는 거 참 많네. 주민대로 먹어라, 라는 거지. 저렇게 딱 열무에 딱 싸가지고. 아, 여친이. 아, 먹여주는. 먹여주는. 네, 완벽해, 저거. 하나, 둘, 셋. 아, 뭘 건질지 그래, 모르니까. 어쨌든 잘하는 거 하나 있을 거야. 사이 되게 좋다. 너무 잘한다. 괜찮네. 남친짤 맞아요? 뭐야? 움짤이 됐어요. 괜찮네. 남친짤 맞아요? 뭐야? 움짤이 됐어요. 확실히 나이가 어리니까 저런 거 많이 하는구나. 저기서. 그게 왜 남친이야? 하나, 둘, 셋. 연사라서 빨리 먹어도 돼. 그래,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지. 다 들어가지도 않았어. 오, 예쁜데? 티저인데, 티저? 티저. 자, 와, 사진 찍으면 참 좋아. 아,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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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구나. 아, 손연기 해야 되는데? 손연기. 오케이. 우리 어머니는 나를 미는 장면을 찍어. 아니면 특히 때리면. 재민아. 아우. 됐어? 잘 찍었어? 네. 재민아. 이혼이가 또 이게 또 다르다. 네, 그런 느낌. 약간 비우는 감성이 있죠. 영화 찍는 것 같아. 오. 뮤직비디오 같아. 그냥 바꿔 먹을래? 안 돼, 안 돼, 안 돼. 찍었어야 돼. 해봐. 또 남친 짤이에요? 무슨 무슨? 아니. 우리도 저렇게 사진 좀 많이 찍어. 아, 저 제대로 나왔네요. 잘 찍어줬어. 잘 찍은 거 쳐. 아, 너가 일일이 떠서 묻지. 화백, 나재민. 남친짤 쉽지 않네요. 네. 약간 산타 할아버지 같아. 이걸 돌려봐. 약간 편하게. 앉아. 아, 이렇게 벌려. 아, 벌리라는 게 아니야. 약간 살짝만. 하나, 둘, 셋. 약간 코스 연극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거든, 눈 가리고. 빨리 가려야 돼, 뭔지 알아? 지금 막 나올 거거든.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날이 굳어서, 날이 흐려서, 날이 좋지 않지만 너와 함께 부산 모두 눈부셔.
있다. 너가 쓴 거야 이거? 진짜로? 내가 막 어? 이거 딱 보여주려고 내가 딱 신청했지. 횡령산 카페가 있어요. 저거 좋다. 그쪽에 신청을 해놓으면 한 건당 한글 50자, 영문은 60자까지 되고요. 그래요?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일에만 운영하고 있대요. 검색해서 내가 다 한 거야? 그치 그치. 이거 내가 다 예약해놓은 거라는 거야. 이거 프로포즈 공간인데요, 저기? 네. 평일에도 24시간이 운행된다니까 예.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가시죠. 24시간 운영된다고? 네. 잘했어? 잘했지. 잘했지. 감동이지. 이게 진짜 마지막 코스였어. 코스였네. 뭐 날씨는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가 해보지 못할 경험한 거. 신발이 막 홍수가 나고 막 그러긴 했는데 그것 또한 좋은 경험이었지. 야 진짜 많은 걸 했다 그래도 비 오는데. 진짜 많이 했다. 네. 지금까지 드림 투어의 부산 여행을 보여 드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